수사 중이고요. 어? 이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억지입니다. 검찰에서 다 받고 이게 만약에 시세 조정의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습니다. 경선 때 아마 기소했을 것입니다. 어?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여론에 또 여론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.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저 제 처가 하던 그 저 전시 그 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CEO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는 이거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 태권왕 대회 끝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루 동산에서 밥 먹고 밥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나 나가고 나 연달아 두 번 갔으니까. 그 기억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좀 특이할 만한 그 에피소드들이 그렇죠. 특이할 만한 사실 우리 또 우연히 겹치기도 하고 또 전화무 회장이 또 전화무 회장하고 만나게 된 것도.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댓글에 보면 너무 세세하게 기억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거 그 정도가 뭐 세세한 거예요. 나도 뭐 6.25 사변 때 내가 뭐 6.25 사변 때 기억하고 뭐 한 가지 사건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.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감을 봐야 할 겁니다.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계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